에일리카 하영선 기자 기아 자동차는 지난 2월 글로벌 시장에서 내수 28,681대, 해외 159,163대, 총 187,844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내수는 13.7%, 해외는 3.2% 감소한 수치다. 차 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25,555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5,129대, 리오프라이드가 19,428대와 차는 2020년 2월 국내에서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한 28,681대를 판매했다. 이는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공장 생산량이 줄어 계약 대수만큼 출고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이번 달 특근을 실시해 2월에 발생한 생산 차질분을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와이어링 하니스의 경우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차량 생산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K5 4,349대로 3개월 연속 기아차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승용 모델은 모닝 3,310대, K7 2,851대 등 총 13,552대가 판매됐다. RV 모델은 셀토스가 2,869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카니발 2,510대, 소렌토 1,998대, 미로 1,935대 등 총 11,438대가 판매됐다. 상용 모델은 공고3이 3,584대 팔리는 등 버스와 트럭을 합쳐 총 3,691대가 판매됐다. 기아차의 2020년 2월 해외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한 159,163대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스포티지가 24,390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로 이름을 올렸고 셀토스가 22,260대, 리오프라이드가 19,428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기아차가 출시한 차량들이 고객들에게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고객 성원에 제때 보답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